저의 본명은 황청풍입니다. 중년 고민 연구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수면 장애의 어떤 그 다양한 그 사례들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 눈에서도 저건 내 얘기인데 저건 우리 남편 얘기인데 우리 와이프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4년 동안 지인분 또 어머님을 통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케어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재밌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얼마 전에 해결이 됐는지 부부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코를 군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 본인은 그럼 당신 때문에 코골라서 내가 잠을 못 자. 자겠다. 서로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각각 녹음을 해서 오세요. 같이 주무시지 말고 다른 방에서 이미 각 방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녹음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들어봤는데 정말 의외로 와이프의 코골이 소리가 더 심각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 코골이는 좀 이렇게 소리가 커서 좀 문제였는데 숨이 그래도 숨을 쉬고 가끔 모음인데 여성분은 코골이 소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숨이 차고 끊겨요. 아. 그리고 숨소리가 안 나는 듯 하는 듯. 이 소리를 자꾸 쓰면 내가 답답할 정도로 숨이 굉장히 막 이렇게 숨 쉬면 이러고 싶어지거든요. 그 소리를 본인이 들어보더니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을 자도 그렇게 개운하지 않았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머리가 띵하고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내가 들어봐야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결국은 이 기도가 좁아졌으니 기도를 정상적인 지금처럼 숨쉬는 상태로 유지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요? 네. 아, 소사님, 우리 여성들의 그 수면 장애가 참 심각하군요. 네. 그 앞선에 말씀해 주셨던 그 갱년기 여성의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묵직하고 일어나기 힘들고 그리고 낮에 졸리고 짜증이 밀려오고 하는 게 수면의 문제였다는 것.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숨을 이러고 숨을 쉬고 잤다는 거죠. 표정 연기도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잠을 잤으니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걸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든 아니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은 또는 불편한 머리가 개운하지 못하고 몸이 무거운 사람들은 일단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갱년기가 되면 왜 갑자기 나는 젊었을 때 숨도 잘 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이 우리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이었잖아요. 근데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죠. 그러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노화가 갑자기 확 진행되는 거죠. 되게 그런 정신적으로 또는 본인의 외모를 보면서 우울해지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그 신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숨 쉬는 문제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속에 있는 살까지 탄력을 잃는다는 거죠. 누우면은 근육의 힘이 예전보다 탄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깊은 잠으로 갈수록 더 늘어지죠. 이완이 더 많이 되니까 그때 기도가 탁 막혀. 정말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요. 옛날에는 뭐 40세, 50대 되면 다시 이제 돌아갔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90세, 100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50세부터 만약에 호흡장애가 있다고 본다면 50년 동안 호흡장애를 갖고 산다는 건데요. 세상에 그런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잠을 잘 자야 병원 진단을 안 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여성들의 갱년기의 문제가 호흡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 호흡의 문제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꾸 뭐 호르몬제를 먹고 병원 가서 뭘 하고 얼굴을 땡기고 뭐 이런 것보다 숨 쉬는 문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네. 네. 숨 쉬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지금 네. 이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빨리 꺼내주세요. 이렇게 자꾸 연기적 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사실 단순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뭔가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를 좀 부릴 수 있다. 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잠을 자는 사람을 아주 잘 들어주세요, 시청자. 잠을 자는 사람을 네.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네네. 이렇게 깊이까지 할수록 이렇게 몸이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이 이러고 숨을 쉰다고요. 자, 그럴 때 보면 턱이 밑 떨어지죠. 턱이 떨어집니다. 그, 아, 네. 떨어지고 그럼 그 안에 혀가 있죠? 같이 혀도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렇겠죠. 혀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잘 때 보면 뒤로 말리면서 그렇죠. 이 소리는 기도를 거의 막고 있는 소리예요. 그런 상태에서 잔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 너무 당연하게 이게 아니고 이것만 해주면 하시면 되거든요. 아, 이거를 네. 그대로 자연스럽게 네. 하지 않게 네, 뒤로 떨어지지 않게 또는 아. 혀가 넘어가는 만큼을 보상해주는 그 이 아래턱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아. 그게 제가 그걸로 관련해서 뭐 여러 개의 특허와 의료기 등록과 뭐 다양한 그런 그 임상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는 것들을 이제 입증한 건데. 아, 그렇군요. 근데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설마 그 정도야? 이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네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량이 필요한데 건강을 빨대가 좁아졌어요. 작아졌어. 근데 그거를 좀 펴줄 수 있다면 잡아줄 수 있다면 네. 코골이도 좋아질 거고 건강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 숨을 잘 쉬면 그렇죠. 잠을 잘 잔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도 중요하거든요. 남성들이 네. 코골이가 또 심각해요. 그래서 네. 이제 4부에서는 남성의 코골이 문제와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이제 앞전에 중년기, 또 갱년기 여성들의 그 수면장애에 대해서 네.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수면장애 여성보다는 네.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의 남성들이 코골이나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네. 어떤 사례가 있었나? 네, 뭐 코골이 하면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느껴졌어요. 코골이를 사실 창피하다고 생각되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뚱뚱하고 목 짧고 나이 든 아저씨는 다 코를 골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여성이 코를 본다. 어이, 아이가 코를 본다. 아니,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담해본 결과 물론 뚱뚱하고 복잡하고 나이가 들면 코를 보는 게 맞는데 날씬한 사람도 코를 본다. 그리고 날씬한 사람들은 코골이가 크지 않지만 호흡장애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일단 남성들의 코골이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코를 골면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뭔가를 고치려고 하거든요. 가장 옆 사람은 네. 아내분. 네. 아내분과의 관계가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코골이가 심하면 그렇죠.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 있는지 아세요? 다양하게 많죠. 어떤 거? 뭘 말씀하시는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죠. 네. 코골이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네. 그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런 사례가 없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깜짝 놀랐네. 어마어마한 게 큰 코골이를 하는 분이었어요. 녹음해갖고 오셨는데 세상에 같이 주무세요? 했더니 같이 잔대요. 아니 이 정도면 난청이 생길 그렇죠. 정도로 엄청난 소음인데 어떻게 주무세요? 사랑하니까요.
그게 수용이 된다는 거죠. 그는 아예 먼저 잠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분은. 네. 그거는 이제 소리에 대한 어떤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코를 골아서 각방을 쓰거나 어떻게 보면 좀 핑계인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별로 안 이쁜데 코까지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니까 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요. 코골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데, 코골이로 인해서 여성이, 그러니까 같이 자는 사람이 숙면에 방해를 받으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불화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니까 또 뭐 서로 간에 마음이 멀어지고, 뭐 그런 악순환이 또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남성의 코골이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면 발기부전 문제가 꽤 큰 건데, 갱년기 남성들. 네. 갱년기 뿐만 아니고 젊은 뭐 40대 친구들도 보면 그래요. 발기부전 하면은 뭐 비뇨기과를 가니 뭐 비아그라를 먹니 굉장히 남자들에게 그 어떤 자존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서로 부딪히는 게요. 내 자존심,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 작은 거에 상처받고 작은 거에 부딪히고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서로 간에 막 큰 싸움이 되고 각방을 쓰고 그러다가 별거라고 정말 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거, 그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여성, 아니 남성의 발기부전이 꽤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수면과 코골이가 발기부전을 그래요.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코골이가 생기면서 호흡 장애잖아요. 호흡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잠이 자꾸 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렘수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렘수면. 그게 보통 꿈수면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뇌로 혈액이 거의 몰리고요. 희한하게도 성기에 혈액이 몰려요. 렘수면 상태에서는. 그래서 발기 상태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때 뇌로 가서는 뇌는 뭔가 지금 그 기억을 정리하고 뇌를 정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뇌로 혈액이 몰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성기에 혈액이 몰리는가는 그래서 발기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뭐 연구된 바는 없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이제 유추하는 게 뭐냐면 그 남성의 성기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이 해면체 있잖아요. 그 수세미처럼 그 얼기설기도 해서 혈액이 확 몰리면 발기가 되고 그게 혈액이 빠져나가면 그냥 작아지고 되게 그 여의봉 같은 작용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렘수면이 방해가 되어서 발기가 그 약 수면 시간에 서너 번의 렘수면이 돌아가는데 그때 그 이 해면체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발기가 안 된다면 만성적인 발기부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혈액이 채워지면서 청소를 하지 않나 아주 작은 혈관들이 꽉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청소가 안 되면 그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일어나는데 그 코골이 무흡이 렘수면을 방해하고 그러면은 그 청소할 수 있는 그 발기가 밤새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 만성적인 발기부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말이 길어졌죠. 네, 갑자기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 수면 건강을 연구하시면서 네. 이제 뭐 그 가족의 그 정신적인 건강, 심리 건강까지 네. 또 이 신체적인 건강까지 어우러서 다 연관성이 있어서 네. 이렇게 그 같이 위치가 되는데 그렇군요. 남성들은 그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그 성적인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이 그 수면 장애와도 네.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셨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갱년기 여성들처럼 그 어떤 기도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네. 잠을 네,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자는 동안에는 내 의지대로 내 기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수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보조적인 기구를 통해서 내 기도를 유지해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숨소리를 매일 밤 녹음해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숨을 쉬고 자더라고요. 피곤하실 때 그러실 수 있어요. 피곤할 때가 아니고요.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게 결국은 혀의 문제인데요. 혀가 뒤로 처지니까 그런 호흡을 하고 자면 똑같이 6시간을 잤다. 컨디션은 전혀 달라져요. 이걸 하고 잔 날에는 아침에 개운하게 탁 일어나는데 안 하고 자면 아침에 좀 기분이 다운돼 있어요. 좋아요. 잠깐만요. 이 네. 부분에서 도대체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히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게 직접 이제 구강에 착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제가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이제 전화번호하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직접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그 엄청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남성분들 대부분 몰랐던 사실일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성분들의 수면장애, 특히 코골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뇨기과적으로도 연관성이 있다. 어떤 그 남성의 어떤 정력이나 어떤 성기능이 어떤 저하 떨어지는 것은 수면장애로도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고민하지 마시고 아 내가 뭐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뭐 비아그라를 먹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수면 건강은 어떤지 잠자는 어떤데 상태는 어떤지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소장님께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에는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체크를 하셨을 텐데 오실 때 먼저 그 본인의 잠자는 그 상태를 녹취를 해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잠을 자고 숨소리는 건강한지 일정한지 코는 고는지 안 고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갖고 오시면 상담 받으실 때 쉽게 더 빠르게 상담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거죠? 소리를 들어보면 네. 어떻게 알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의사들은 청진기를 가지고 소리를 들어서 병을 진단했잖아요. 그거는 잘 안 들리니까 청진기 들었는데 이 코골이 소리는 스피커를 대고 막 크게 하고 있잖아요. 좀 제발 내 소리를 듣고 조치 좀 해줘라고 하는 정말 아우성이죠. 그렇군요. 왜 그 소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소장님 말씀은 신적이네요. 아우성. 숨소리를 코골이는 아우성이었어. 나 좀 어떻게 처치해줘. 나 좀 어쩌 헬프미. 네.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은 그 힌트도, 팁도 얻게 됐는데, 일단은 그 갱년기 남성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영상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전반적인 우리 삶 속에서 수면 건강과 어떤 그 이런 그 잠자는 부분 것들이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통틀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다. 우리 소장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네. 갱년기 여성과 또 갱년기 남성의 수면 건강에 관련해서 또 우리 소장님의 전반적인 어떤 사례들을 다 쭉 들어보다 보니까 사실 잠이라는 것, 이 수면 건강이라는 것이 연령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모든 대상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대상들에게 수면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분들에게 좋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잠은 갱년기 남성이나 여성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저희 아이도 코를 골더라고요. 네. 그러면 청년들도 또는 학생들도 수면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전반적인 해결 방법을 정리를 한번 쫙 해주시죠. 네.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잠을 수가 없어요. 안 자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피로, 되게 피곤하죠. 누적이 되면 피곤하면 힘들고. 일상생활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오죠.
그래서 잠은 되게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잠이 호흡과 밀접하다는 거는 또 잘 모른다는 거죠. 가장 밀접한데도 네. 사실은 우리가 숨을 한시라도 안 쉬면은 안 되고 심장이 한시라도 안 뛰면은 안 되듯이 호흡은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쵸. 잠을 자는 동안에 자꾸 호흡에 문제가 생기니 그 문제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쵸. 그렇기 위해서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 자니까 까가 불 꺼놓고 자는데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그건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잠을 못 자면 되게 짜증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부산해지고 키가 안 크고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정말 성장 호르몬이 나오죠. 네, 그런 문제들부터 그 다음에 학생들은 공부하기 힘들고 맨날 피곤하고 졸리고 집중력 떨어지고 네. 성적 당연히 떨어지고 기억력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억력이 그렇죠.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장년층 한참 사회에서 그 정말 성과를 냈고 자기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수면 정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잠을 잠으로 인해서 코를 고는 문제도 있지만 코를 안 고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산성이나 그런 일에 대한 그 집중력 떨어지죠. 네. 국가적으로 굉장한 문제죠. 그렇죠. 노년기는 더 심각해요. 이미 잠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노인 의료비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잠을 빼놓고 자꾸 뭔가를 하려니까 맨 약으로 연명하다시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아까워요. 그러다 그러니까 약의 또 부작용도 있고. 네.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이 의료비를 반으로 줄였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잠만 줄여도 의료비 반을 줄였어. 잠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 잠만 잘 자도. 근데 그 잠을 잘 자는 잠을 게 잘 자. 잠을 잘 자는 게 숨을 잘 쉬는 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만 해도 정말 제가 그 베개도 있거든요. 그 어떤 베개를 아 수면을 돕는 베개가 예, 있나요? 어떤 베개를 마실 때 기준이 뭐냐면요. 네. 머리를 이렇게 딱 잡고 높이를 쓱 올렸다 내렸다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숨이 편하다는 높이를 느껴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베개를 뱄을 때. 네, 그래서 아. 이제 베개를 안 베고 손으로 네. 이제 해봐요. 점점 내리고 좀 올리고 해보면은 딱 지점이 있어요. 아, 그 부분이 숨쉬기 편한. 아. 그 높이를 맞춰주면 숨도 편해지면 목도 편해져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는 위치거든요. 베개가 숨쉬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맞춰주면 호흡과 목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근데 혀가 막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그 호흡이라는 게 네. 단순히 뭐 우리가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살았지만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만 잡아주면 굉장히 숙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막 수술하거나 이상한 뭐 그 양압기 같은 거 안 쓰고도 가능하거든요. 좋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방법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환한 날씨가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원인이 뭘까요?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누군가가 눈을 가렸을 수도 있고 뭘 뒤집어 쓰을 수도 있고 해가 갑자기 먹구름이 울려서 가려질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깜깜해졌으니까 불을 켰어요. 네. 깜깜해지니까 라이터 불 켰는데 내 눈을 가렸는데 라이터 불 켜면 뭐예요? 여전히 깜깜하겠죠? 전기가 나갔는데 그건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되겠죠? 그렇듯이 그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아는 방법 중에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이 소리를 들어보자. 호흡은 소리를 들어봐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특별히 그 소리는 잠잘 때의 소리. 그렇죠. 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 잠자는 시간에 숨소리, 네, 네. 숨소리 체크해서 그것만 정상으로 회복해져도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산소를 수소로 마셨다는데 음성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그 대표님도 꼭 녹음을 해보셔야겠는데요. 네, 이 정도로 목이 자꾸 막힌다고 잠잘 때도 심하게 막히거든요. 아, 저는 문제 없습니다. 아니, 녹음을 해보기 전에 몰라요. 아, 그래요? 누구나 다 여기 오시는 분들 치고 자기가 녹음해서 들어보기 전에는 자기는 코 안 건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네, 어플 알려드릴까요? 아, 그냥 네. 일반적인 네네. 어플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그냥 녹음 기능으로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걸 들을 기가 너무 지루하고 아, 있군요. 잘 못 찾아요. 근데 네. 플레이스토어 있잖아요. 네네. 거기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스노어랩이라고 하는 스노어랩. 그 잘 모르면 전화하세요. 저, 아, 네. 수면건강연구소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줘. 뭘 카톡으로 주세요. 아, 그렇죠. 카톡으로 네네. 보내드리죠. 네, 카톡으로 주세요. 그래서 단계별로 착착착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아. 자꾸 스노어랩이라고 하니까 스노우 눈? 라고 생각했어요. 코골이가 스노우잖아요. 어쨌든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녹음해서 보면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볼 수 있고 들어볼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어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가장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네.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체크를 하려면 잠자는 시간에 숨소리를 녹음해봐라 라는 것이 네. 그 처방의 가장 중요한 처방 방법이었는데 특히 또 두 번째 잠잘 때 소리도 중요하지만 그 자신의 그 잠잘 때 그 목 위치나 어떤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야 된다는 그 베개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 덧붙이자면 네네. 사람들이 베개를 어떻게 맞출지를 모르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뭐 5에서 7cm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마치 신발을 큰 신발, 작은 신발 하는 뭐 높은 베개가 안 좋아, 낮은 베개가 좋아 그거는 큰 신발이 좋아, 작은 신발이 좋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높이, 그 크기가 있듯이 높이도 딱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기준 잡을 것이냐. 배워보면 다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 있다가 누우면 다 편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잡는 가장 꿀팁, 네. 숨을 느껴보자.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 느낌을 알면 네. 베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네모난 베개로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둥근 원형 목을 받쳐주고 머리를 네. 받쳐주고 또 바로 누웠을 때 또 옆으로 누웠을 때 다 잡아주는 또 제가 또 특허 베개가 또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맞춰주면 훨씬 편안하고 좋습니다. 네. 네, 수면 베개도 우리 건강한 잠을 자는데 아주 중요한 네, 네. 요소가 되겠고요. 좋습니다. 우리 수면건강연구소의 청봉 소장님과 함께하는 네. 시간이 제가 그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아, 제 생활에서 그냥 흘려 넘어갔던 시간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가족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늘 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베고 있던 베개는 상태는 어떤지, 자신에게 맞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것은 아래 자막에 연락처로 네, 댓글 남겨주시고 또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잠자는 시간에 자신의 잠자는 소리를 녹취를 하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식이 되면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녹음을 해서 우리 소장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네, 아주 찾아오기 쉽습니다. 안내를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말이 이렇게 막 끝내라니까 네, 버벅대는데 네, 근데 영상은 이제 오랫동안 촬영하면서 우리 소장님의 그 액기스들 아주 꿀팁들이 많이 나왔는데 잘 시청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건강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청풍 소장님, 수면건강연구소 예, 청풍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좀
세련되지않아요? 뭐 내용만 전달되면 되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